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만이 수십 년 동안 실체의 적이 있었던 국가이다. 그리고 그 실체의 적은 핵무기를 갖고 있다. 그런 국가를 상대하는 한국이 대체 어떤 전쟁 전략을 짜고 있겠는가? 한국은 전면전이 아니라 절멸전을 준비하는 국가이며 털끝 하나도 건드리면 안 되는 국가이다. 현재 국제사회가 혼란스러운 틈을 타 독도를 뺏어와야 한다고 외치는 극성 일본 혐한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주한미군이 철수할 수도 있다는 떡밥이 일본에까지 화제가 되며 만약 다시 미국이 고립주의로 돌아간다면 그때야말로 한국의 버릇을 고칠 수 있는 기회라고 망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극성 혐한들을 참교육시킨 일본인이 있었는데요. 바로 십수년 동안 한국의 군사력과 전쟁 억지 전략을 연구해온 퇴역 사령관 토모아키의 일침이었습니다. 그는 일본에서 급격히 주목을 받고 있는 독도 침탈 시나리오가 말도 안 되는 엉터리라며 이 세상엔 절대로 건드려선 안 되는 국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한국이라고 말했죠. 한국은 북한이 핵을 사용했을 때 반격하는 전략을 이미 수립하고 있는데 그 전략의 이름 자체가 대량응징보복작전이라며 한국은 공격을 받았을 때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쏟아부어 상대 국가를 구제불능의 상태로 만든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KMPR로 불리는 대량응징보복작전은 한국군의 모든 화력 역량을 전부 쏟아부어 압도적인 총공세를 가해 상대를 선별하는 작전으로 응징적 억제의 개념을 구현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토모아키는 한국의 대량응징보복 작전을 처벌적 억제라고 칭하며 그야말로 한국을 공격한다는 건 처벌받는 일이라고 강조했죠. 한국군은 고슴도치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이것이 뭘 의미하냐면 한국은 우리를 공격해도 좋다. 다만 공격할 거면 국가의 명운을 걸고 공격해라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핵무기를 가지지 않았는데도 공포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북핵을 상대하고 있는 한국에게 전쟁 전략은 단순한 전면전이 아닙니다. 내가 죽더라도 너도 반드시 죽일 것이라는 절멸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패권을 노리는 군사 강대국들조차 한국을 공격하면 팔과 다리를 하나씩 내어줄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이라는 국가입니다. 토모아키는 한국군이 극단적인 형태의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며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한국의 예비군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그는 한국 예비군의 전투력은 전 세계 다섯 손가락 안에 들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실체의 적성국인 북한이라는 존재와 지속적으로 마찰을 빚고 있는 주변국들, 즉 가상의 적을 근처에 두고 있는 나라이다. 따라서 한국인들은 엄격한 국가 안보의식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예비군들이 어느 정도냐면 자신들의 주특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출중하고 심지어 전차를 포함한 국군의 핵심 전력을 실용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도심 속에서 길을 걷고 있는 평범한 한국인이 전차를 운용할 수 있다고 상상해봐라. 이건 미친 것이다. 군대의 다양한 전력을 이용하여 싸울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막강한 것이다. 나는 아무리 긴 시간 동안 군대에 간다고 하더라도 몸이 기억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어떻게 한국인들은 쉽게 해낼까라는 의문을 가졌었다. 한국에 대해 연구하고 끊임없이 고민해본 결과 한국인들이 다른 이유는 특별한 안보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토모아키는 한국이 미친 나라인 이유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며 예비군보다 더 상식을 벗어난 것이 바로 한국의 민방위라고 말했는데요. 다른 나라에도 민방위와 비슷한 개념의 시스템이 있어서 뭐가 놀랍냐는 의문이 따를 수도 있지만 토모아키는 한국의 민방위는 다른 나라들과 궤를 달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민방위란 적국의 침략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명과 재산에 입을 피해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고자 민간인들에 의해서 실시되는 비군사적인 국토방위 인재들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상 이 역할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민방위는 한국만이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국가 자체도 선멸전, 절멸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한국인들조차도 특유의 끈끈한 민족성 그리고 두 번 다시 나라를 뺏기지 않을 것이라는 열망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토모아키는 일본 혐한들에게 꼭 봐야 할 영상이 있다며 루프탑 코리안을 언급했습니다. 한국과 전쟁을 하고 싶다는 이들에게 전하고 싶다. 루프탑 코리아라고 들어봤는가? 1992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이른바 LA 폭동이 일어났다. 당시 미국 국민들은 패닉에 빠져 있었고 겁에 질려 있었다. 그런데 세탁소와 편의점을 운영하던 한국인들이 들고 일어나자 모든 상황이 달라졌다. 한국인들은 힘을 모아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강인한 정신력으로 무장했고 매우 짧은 시간에 지휘 체계까지 만들어 작전을 펼치는 규격의 전투 능력을 보여줬다. 그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고 총기와 탄약을 들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폭도들과 공성전을 벌였다. 결국 겁에 질린 적들을 달아나게 하는 데 성공했다. 한국인들이 얼마나 타고난 전투 본능과 정신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겠는가? 실제로 당시 미국에서도 이를 전국적으로 보도하며 한국인들의 전투력에 대해 집중 조명했는데요. 예측 불허한 시가전에서 이 정도의 전투력을 구사할 수 있는 건 오직 한국뿐이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토모아키는 한국의 전쟁 전략 자체도 절멸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에다 전시 상황에서 가용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이 600만 명이고 이들의 전투 능력과 정신력을 감안하면 말 그대로 총력전에 최적화되어 있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언급한 것이죠. 그렇다면 일본 혐한들은 이를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일본 오치군사 커뮤니티의 댓글 반응을 보면 현실을 부정하기도 하고 한국과 절대 싸우지 말자라고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단순 국지전을 넘어 절멸전 급전면전으로 진행된다면 한국군이 화력적인 면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그렇기에 한국 입장에선 해안선 방어를 집중시키며 일본의 함선이나 일본 본토의 핵심 산업 구역 및 경제 구역을 집중적으로 타격할 것이다. 일본은 꼼짝없이 복구 불가능한 피해를 입을 것이다. 한국을 건드리지 않으면 된다. 한국은 이미 헌법에서부터 침략적 전쟁을 부정하고 있는 나라다. 무턱대고 일본을 공격한다를 선택하면 헌법을 무시하는 일이 되지 않겠는가? 평화헌법에 따라 일본 또한 침략전쟁을 수행하는 것은 역시나 자국 헌법을 어기는 것이다. 한국과 전쟁할 일 없으니 걱정하지 말자.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점령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애초에 일본은 한국을 점령하고 유지할 능력이 없다. 생각을 해봐라. 한국의 수도권은 도쿄광역권에 지지 않는 아파트그라드일 뿐더러 수도권의 인구 또한 한국 인구의 절반이기에 자위대가 상륙한다 한들 수십만 단위로는 택도 없다. 애초에 육상자위대가 한반도에 상륙한다고 하더라도 경기도는 커녕 부산이나 대구 일대에서만 적어도 수십만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할 것이다. 한국 육군의 파워를 모두가 알고 있지 않은가? 한군 부대 병력의 20% 정도가 사망 부상자일 때 그 부대는 전투불능 판정을 받는데 이 정도 규모면 사실상 대재앙이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말자. 일본이 선을 넘지 않으면 두 국가 간의 싸움이 일어날 일도 없을 것이며 일어난다 한들 그 누구도 승리하진 못할 것이다. 양국의 기본적인 국력을 고려했을 때 한쪽이 완전히 상대국을 압도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에 따라 서로에 대한 완전한 승리는 이끌어내기 힘들다. 한국도 일본을 섬멸시키려면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데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일본과 한국은 서로의 무역 의존도가 많이 높은 편이다. 삼성전자가 수많은 일본 중소기업을 먹여 살린다는 말도 있다. 실제로 한국의 대일 무역 적자는 일본 중소기업의 부품이나 소재가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다. 지리적으로만 봐도 한국은 아시아로 통하는 허브지점이고 일본은 태평양으로 나가는 열도이다. 더군다나 한일 간의 경제교류 문제만 보더라도 전쟁이 단기간이건 장기간이건 극복할 수 없는 타격이 간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한국과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상호 경제 의존도가 10%가 넘어가는 양국 간에 현실상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갈 수밖에 없다. 대표적인 예시로 2019년에 한일 무역 분쟁이 터졌을 때 먼저 한국에게 경제 제재를 건 일본은 피해가 없었나? 물론 한국도 피해가 적지는 않았겠지만 한국에 수출하며 먹고 살던 일본 기업들이 아우성을 쳤고 심지어 몇몇 일본 기업들은 아예 한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등 일본 역시 엄청난 타격을 받았다. 한일 양국이 전쟁을 벌이면 어느 나라가 이기든 결국 동아시아에서의 중로의 독주를 막을 만한 세력이 약해진다. 현재 중국, 러시아가 동북아에서 함부로 못하는 건 미국의 영향력과 군사력도 있지만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국력이 중국의 군사력 팽창을 억제할 수 있는 수준인 점이 바로 그 이유가 되기도 한다. 그 때문에 억제를 넘어서 중국의 팽창 독주를 견제할 세력 형성으로 미국이 한미일 연합체제를 확립하려고 애쓰는 것이다. 국제사회가 혼란스러운 틈을 타 독도를 빼짜던 기세는 어디 갔는지 수구리 모두로 변한 혐한들의 모습이었는데요. 앞으로도 한국이 그 어떤 국가도 건들 수 없는 국가로 계속해서 향해 나가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